엄마는 오리먹이를 잘 만든다. 오리먹이는 돼지고기로 만드는데 손질이 끝난 고기는 뼈에 남은 살이 잘 떨어질 때까지 삶아준다. 오래오래 후. 다 삶은 살코기는 민석이에 간다. 이때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. 지금 갈고 있는 게 돼지고기인지 사람고기인지 민석이는 알 수 없으니까. 지우야, 가서 술에 좀 가져올래? 반달늪에는 온갖 철새들이 모여든다.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놈은 대강오리다. 해질 무렵 습지 안에서 가끔은 내 꿈속에서도 울어대곤 한다. 한 번은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. 오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뭔지 아는 사람? 지우, 혹시 알고 있니? 돼지고기야. 걔네들이 잘 몰라서 그래. 그건 반달늪 오리들과 우리만 아는 비밀이거든. 엄마가 비밀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?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야. 어제는 우리 집에 엄마와 헤어진 아빠가 왔었다. 엄마는 아빠를 개자식이라고 불렀다. 지우야, 내일 우리 같이 반달늪에 가자. 알았지? 이건 꿈속인 걸까? 들어가도 돼요?